주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알아가는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분량이 자라가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4장을 했죠. 로마서 4장에서 칭의를 얻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까?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칭의를 얻는 동일한 성격의 믿음이라는 것을 나누었죠. 그 믿음은 바로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죽어있던 것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장은 지난 1장, 4장의 내용과 5장 이후 장, 6장부터의 내용으로 건너가는 다리 역할, 교량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5장 1절, 11절은 1장, 4장의 내용을 정리해주고 또 12절, 21절은 6장부터의 내용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냥 세 문단으로 제가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 5장을 1절부터 5절, 영광의 소망을 자랑하는 것, 6절부터 11절,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12절부터 21절은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그 반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1절, 5절 첫째 단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광의 소망을 자랑하라는 그 단락인데요. 한꺼번에 읽으면 우리가 중간중간 따라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끊어서 우리가 읽으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절, 5장 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칭의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하나는 법정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관계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다시 설명드린다면은 칭의의 법정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믿는 자가 하늘 법정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칭의의 법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칭의의 관계적인 의미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칭의의 관계적인 의미예요. 예전에는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는데 이제는 그걸 용서를 받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단절되었다면, 근데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면 이제 죄 짓는 삶이 아니라 반대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읽은 1절 말씀은 이 칭의의 관계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칭의하면 법정적인 의미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의 중요한 진리들을 많이 놓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1절에서는 이 관계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서 칭의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라는 그 설명 때문에 이게 관계적인 측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게 관계적인 의미죠. 우리가 칭의를 법정적인 의미로만 이해한다면은 이러한 이해를 가진 경우에는 본인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면서도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칭의의 관계적인 의미를 강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올바른 삶이 요구된다는 그 사실을 무시하는 거예요. 1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는 하나님 주권에 순종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면서 의와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을 통해서 맺잖아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됐어요? 율법에 대한 순종. 율법을 어기면 너희가 언약을 파기했다고 심판을 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처럼 칭의의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칭의를 성경적으로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2절, 5절을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2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여기서 즐거워하다로 번역된 것은 자랑하다 하는 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자랑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자랑한다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인가? 2절에 답이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을 이렇게 의역하지 않고 정확하게 직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자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원어 그대로 직역한다면 소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내가 자랑한다. 그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앞으로 참여할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우리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구원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미래의 구원의 최종적인 성취가 지금은 소망이지만 이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가져옵니다. 인내가 없으면 배교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연단이 옵니다. 여기서 연단으로 번역된 단어는 시험을 통해 증명된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번역에서는 단련된 인격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것을 입증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은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합니다. 구원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 옳다함을 인정받은 자에게 최종적인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연단이 구원의 소망을 결국 성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이 우리 자랑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자랑거리가 있다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그 소망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1절에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언급을 통해 이미 얻은 칭의, 즉 칭의의 과거적인 측면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그 다이아몬드 시리즈 설교할 때 칭의의 세 가지 시점이 있다는 것을 배웠죠. 기억나시나요? 칭의의 과거적인 시점, 현재적인 시점, 미래적인 시점. 예. 과거적인 시점은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의롭다고 이미 받은 것.
내가 예수님을 과거에 영접했을 때 이미 받은 거. 이게 칭의의 과거적인 시점이죠. 현재적인 시점은 뭐예요? 칭의를 오늘 우리 구원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예, 이게 현재적인 칭의죠. 그럼 미래적인 칭의는 뭐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것처럼 의의 소망. 이 소망은 미래에 속한 거잖아요. 그 칭의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심판대 앞에서 온전히 미래에 성취될 그 칭의. 이처럼 칭의는 세 가지 시점이 있어요. 근데 오늘 1절에서는 칭의의 과거적인 의미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미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이미 얻은 칭의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미래에 성취될 구원의 최종 완성, 미래적 구원의 소망과 연결시켜 놓았어요. 우리는 과거적인 칭의가 미래 소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것이 칭의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정장치가 되는 거예요. 과거적 칭의로 이미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성급한 확신을 갖는 데 대한 안정장치예요. 이미 다 이루어졌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의 삶.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안전장치는 뭐예요? 과거적인 칭의는 항상 이 성경의 문맥 안에서 미래적인 소망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권영정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합니다.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과정은 구원을 보는 우리의 시력을 교정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성경대로 올바로 깨달으라는 거죠. 내가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우리는 먼저 영적 축지법에 호소하는 자신 없는 조급 중에서 벗어나서 부활을 통해 매게 되는 미래로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한다. 신약이 즐겨 사용하는 그림을 들어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 이미 가나안이 아니라 아직도 광야의 여정에 있다. 우리는 출애굽을 구원이라 부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 애굽에서 벗어남을 가나안으로 들어감과 혼동할 수는 없다. 그렇죠? 출애굽 할 때 이미 뭐예요? 과거적인 구원을 이루어진 거예요.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을 탈출했어요.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거랑 구원의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랑 혼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를 과거적 칭의로만 이해한다면 이게 이렇게 혼돈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가나안에 이르렀어요? 못 이르렀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변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 있어요?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광야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들어서 교회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내 몸을 쳐서 항상 복종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노라 하고 그 다음 구절부터 뭐가 나와요? 이 광야 첫 세대 얘기를 경고하는 거예요. 그처럼 마음을 각박하게 하지 말라. 뭐예요? 과거의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아직 그 여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가라. 구원의 그 결승점까지 꼬리나라. 믿음을 잘 지켜나가라 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 이런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점들을 놓치고 조직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단순화시켜서 과거적 칭의에 머물러 있으면은 구원의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다 간과하고 놓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심판으로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가장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했던 이유는 이 복음만이 믿는 자를 미래 구원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래 소망에 대한 것이 칭의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동일하게 이 즐거워한다로 개혁성경에 번역이 됐지만은 동일하게 11절에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랑한다는 표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자랑한다. 우리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 미래적인 소망에 다다르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화평게 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적인 층이에요. 과거적인 층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 화평게 된 관계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미래의 구원의 소망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소망에 도달하도록 현재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계속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에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칭의의 관계적인 의미예요. 이러한 관계적인 의미는 구원의 본질을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죄로 인해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게 구원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만이 아닙니다. 구원은 단순히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이제 하나님께 대하는 산자,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본질, 구원의 본질적인 이유 때문에 성경은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을 혼인잔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하면은 연합을 갈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연애할 때 많이 체험들을 했잖아요. 집이 멀어서 형제가 뭐예요? 자매 집까지 바래다 주면은 자매가 안타까워서 버스 정전까지 또 내가 바래다 줄게. 또 내려오고. 그러면 자매 혼자 갈까봐 또 내가 바래다 줄게. 그러다가 우리 그러지 말고 빨리 합치자. 그 사랑하기 때문에 갈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의 완성을 혼인잔치의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고 교제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제 결혼식을 올렸으니까 다 되었다 하고 배우자의 관계를 무시한다면, 배우자가 있는 듯 없는 듯 무시하면서 산다면 그것이 무슨 결혼입니까? 그 결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결혼이죠. 우리 구원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다 되었다고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한다면은 그 구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일주일 한두 번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자신의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교제를 간과하고 산다면은 그것은 종교예요. 그것은 실제 구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 중보 시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의 메시지, 그 핵심이 뭐였죠? 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대두된 것이 바로 사귐이었습니다. 그렇죠, 사귐. 복음의 목적이, 다른 말로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본질이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이다.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교제를 갈망하도록 만드는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교제를 갈망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위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 사랑에 대한 계시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 없이 사귀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마음에 이러한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저마다 다 이 사랑이 있어요. 정도 차이일 뿐이지 이 사랑이 있어요. 성경은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니. 이 구절에서 소망이 부끄럽음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근거한 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결코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근거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소망의 근거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소망에 대한 믿음은 4장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망할 수 없는 중에 믿었다고 4장에서 증거합니다. 전혀 소망의 근거가 없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증거합니다. 이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소망할 수 없지만 소망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죽어있는 자들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능력이 바로 사랑의 근거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뒷단락에서 이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의 과거 시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죽어 있었던 자를, 죄로 인해 죽어 있었던 자를 의롭다 하시고 능력으로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그 사랑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믿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칭의를 받은 그 믿음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체험되는가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방식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증거합니다.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인식할 순 없습니다. 지식적인 건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심령에 마음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지식적으로 풍성한 그런 교리 체계를 갖고 있어도 성령의 빛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사랑이 내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며 인격적인 교제에 들어가고 그 연합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혼인 관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사랑이 계시되고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랑이 실제적인 사랑으로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친밀한 연합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 안에서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충만한 사랑을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갈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갈망은 실제적인 관계의 회복이라고 그랬죠. 사랑의 교제로 연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죠. 사랑 가운데 영원한 영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혼인잔치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갈망이 이 혼인잔치의 이미지로 표현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보면은 종말론적인 하나님 백성에 대한 회복의 그림이 이처럼 결혼에 대한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영임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어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잔치로
이 혼인의 이미지로 보여준 것은 그 영원한 연합,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이룰 그 연합을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갈망과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이것을 다음 6절, 8절 단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됨, 예, 그 단락이라고 했죠. 그 중에 6절,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인간이 생각하거나 또 이렇게 한계 지을 수 있는 그 상황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이 단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시점을 표현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인가? 아니죠.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은 자였을 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러한 때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하고 증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생각과 한계를 초월하는 사랑이죠. 이 세상에서도 종종 위대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다른 이를 위해 대신 죽는 위대한 사랑이 있기는 하지만 그 조건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은 의인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다른 이를 위해 대신 죽는 위대한 사랑이 있지만은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 하고 증언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도 아주 드물게 이타적인 사랑으로 죽는 자가 있지만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렇죠. 군주를 위해서, 선하고 어진 군주를 위해서 그 신하가 목숨을 바치는 경우, 그런 위대한 사랑이 있어요. 또 어떤 의인을 위해서, 어떤 선인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그런 위대한 이야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의인이 전혀 아닌데, 선인이 전혀 아닌데, 죄인이고 악한 자이고 심지어는 원수된 관계에 있는 자인데, 그런 상태에 있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근거가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패역한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근거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탕자의 비유와 잘 보여주죠. 말 잘 듣는 아들이 아니라 탕자일지라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말 잘 듣는 의인이 아니라 탕자일지라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죄인, 악인일지라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우리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은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인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오늘 나를 존재하게 만든 거예요. 이 사랑이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구원의 근거라면은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받은 구원을 마지막까지 이루실 그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9절, 11절 단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성경은 이 9절, 11절 단락이 좀 어렵기 때문에 새 번역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새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9절, 11절 우리가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단락은 칭의의 법정적인 의미, 관계적인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건 분명히 법정적인 의미죠. 그 피로 우리 죄가 사해진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이 다음 구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절인 10절은 왜냐하면 이 접속사가 붙어서 구절의 이유를 이 10절에서 밝혀주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칭의의 관계적인 의미죠. 그래서 9절, 10절을 보면은 이 칭의의 법정적인 측면은 관계적인 측면에 전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에 대해서 이한수 교수는 칭의와 화목은 신자가 경험하는 동일한 구원 경험이 내포하는 두 다른 측면을 묘사할 뿐 구원의 다른 두 단계를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칭의를 넘어서는 구원의 다른 단계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올바르게 지적을 합니다. 이 문맥 안에서 여기는 칭의와 화목이라고 나눠서 구분을 해서 설명했지만은 뭐예요? 이 법정적인 의미와 관계적인 의미가 나눌 수 없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끝까지 최종 구원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 소망을 우리가 자랑하기 때문에 연단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하나님 영광에 동참하는 소망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악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 구원의 근거가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최종 구원도 9절에서 11절 오늘 읽은 말씀처럼 더 확실하게 우리가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신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12절부터 21절 단락이죠. 아담과 예수님의 반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절을 잠깐 보면요. 예. 우리 12절, 14절 말씀하고 또 20절, 21절 말씀이 우리 수미상관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12절, 14절이 율법과 상관없이 사망이 왕노릇함. 그리고 20절, 21절이 예. 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함. 이렇게 율법과 왕노릇함 내용을 가지고 평행을 이루죠. 그리고 그 중간 단락들은 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대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구절들을 읽으면 더 쉽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왕노릇하게 되었는가. 예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어떻게 이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되었는가.
그 반제를, 아니 그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바울의 의도는 예수님을 통해 역사에 대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은혜가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전 역사를 뒤집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BC, AD로 나누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이후.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분기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새 시대가 예수님 안에서 열리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시점을 예수님 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4절 또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로마서가 다른 서신에 비해서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시간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예, 이 시간에 오기 전에 이 시간에 다룰 본문을 충분히 묵상하고 오는 거예요. 예, 본문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이 돼 있으면은 이 설명들을 잘 따라갈 수 있어요. 예, 로마서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안 보고, 예, 이렇게 전혀 이 본문에 대한 이해 없이 여기서 막 그 자리에서 같이 읽고 그 자리에서 이게 들으면은 힘이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많이 이렇게 읽어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한 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다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묘사를 하죠. 죄가 복수로 쓰일 때는 죄의 행동들을 의미하지만 죄가 단수로 쓰일 때는 우리를 지배하는 어떠한 하나의 세력, 세력으로서의 죄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시대일지라도 율법에 의해 죄라고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그 죄를 통해 사망이 왕노릇하고 통치해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 죄의 세력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사망 권세로 세상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말씀에 무지한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인류가 이렇게 타락하고 에덴에서 이제 넘어지고 비극이 오고 죽음이 온 것을 보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의 세력이 와서 아담을 미혹했을 때 아담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통치권, 왕권을 사탄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고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이 죄의 세력이 사망 권세를 통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조선말 고종 때 친일파 대신들이 일본에게 국권을 넘겨준 것을 보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권을 죄의 세력에 넘겨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난의 화살을 다른 데 돌릴 수 없어요. 다른 존재에게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미혹되어서 죄의 세력에게 왕권을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비극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저지른 죄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대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원망조에 물음표를 달 때가 많죠. 왜 접니까 하나님? 그렇죠. 왜 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잠언 19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인간이 이렇게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반전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선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타락하고 넘어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받는 인간을 보고 그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지셔서 역사의 반전을 준비하셨어요. 그 반전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아담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놓으시는 것을 통해서 반전을 예비하신 거예요.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의 뜻대로 인간의 창조 세계를 인간과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창조의 회복을 새 창조 또는 만물의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회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고 또 종말에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15절을 보면은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 아담의 범죄죠. 인간의 범죄죠.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5절부터 죄의 세력을 세상에 들인 아담과 연관해서는 범죄, 정죄, 사망, 심판, 뭐 율법 이런 표현을 쓰고요. 대조적으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은사, 선물, 은혜, 칭의, 의로운 행위, 생명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이 악의 종목들을 예수님이 다 회복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회복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첫 사람 아담으로 인해 파괴된 모든 것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6절, 17절을 보면은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16절에서 하나님의 인간 역사의 반전으로 주시는 은사, 그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구절에서 그 은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소개합니다. 16절에서 그 은사는 바로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16절에 오늘 읽은 개역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죠.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의롭다 하심으로 번역된 것은 사실은 의로운 행동으로 번역되어야 옳습니다. 이 단어는 로마서에서 칭의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지 않고 율법에 실제 순종하여 행하는 것,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용되었어요. 그럼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6절에 이 단어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여기서는 규례라고 번역이 됐어요.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렇죠? 율법을 실제로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도다. 그러나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마음속에서 순종하면 그를 진정 할례자로 여길 것이 아니냐, 그가 진정 이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실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번역이 됐어요. 또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는 요구, 율법의 요구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시는 게 실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더 확실한 증거는 이 구절과 한 문맥을 이루고 있는 그 다음 달락 구절에서 나타난 거예요. 방금 16절에 그 의롭다 하심으로 번역된 것이 의로운 행동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 한 문맥 안에서 이 단어가 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이 의로운 행위가 같은 단어예요. 여기서는 제대로 번역해놨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순종 행위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16절, 17절 자체 문맥에서도 이 해석을 지지합니다. 16절에서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이 아니라 의로운 행동의 이름이니라 하고, 그 다음 절 17절이 왜냐하면 접속사로 시작해서 16절에 대한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였는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번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세력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다. 죄의 세력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죄의 삶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이 실제로 죄의 세력을 통해 왕노릇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혜의 선물은 이거랑 반대라는 거죠.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어서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17절 구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은 구원의 은혜와 칭의를 의미합니다. 이 칭의는 앞서 살펴본 대로 법정적인 의미로 의롭다고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에서 실제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사예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실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계속 설명을 해왔어요. 또 로마서 초도부터 바울의 자신의 사도적인 목적, 복음 전파의 목적으로 제시한 게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려 한다. 믿음은 결국 순종으로 열매 맺는다. 이것을 초도부터 강조해왔어요. 이처럼 믿음은 순종과 분리될 수 없고 오히려 순종으로서 그 믿음의 진리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로운 행동, 순종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능력이 없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죄로 인해 죽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나를 죽은 가운데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죄를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이 의로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전에는 죄의 통치를 받은 상태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의 통치권이 다시 회복되어서 죄에 굴복하지 않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자유가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믿음 안에서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우리의 믿음도 죽어있는 자를 살리시고 또 그에게 새 생명의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 생명의 능력은 실제 죄사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되어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선물인 것입니다. 이 의로운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은사로 그래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요, 이런 은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었다는 것을 다음 구절에서 설명합니다. 18절, 19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자신을 내어놓으신 그 순종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들의 욕망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들은 완고함에 그냥 내어주셨다. 그걸 우리가 다루었죠. 근데 거기에 대한 반세가 똑같은 내버려 두셨다, 내어주셨다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아들을 동일하게 내버려 두신 것, 내어주신 것, 이게 내버려 두심의 바로 반세예요. 아들 대신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시도록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왕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보장해 주셨어요. 이제는 왕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왕이 되었어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왕의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 말미암는 왕노릇을 하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로 죽은 상태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9절, 20절, 21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타락 상태에서는요, 율법의 기능이 제한적입니다.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는 율법의 기능이 제한적이에요. 율법이 하는 기능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폭로하고 정죄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 아담에 의해서 발생한 죄와 사망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율법 자체는 거룩하지만 죄의 지혜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죄의 지배 아래서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다 죄의 도구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뭐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 자체는 선한데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었을 때는 그 선한 것조차 죄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율법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왕노릇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상태에서 오히려 율법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죄의 능력이에요. 율법이 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나님의 능력 할 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율법은 선하지만은 우리의 죄를 더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죄의 권능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왜 죄의 능력인지 방금 읽은 20절에 힌트가 있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죄를 이기는 능력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실제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새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의 능력은 사망 권세를 정복하게 됩니다. 사망 권세는 현재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죄의 세력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이 무력한 인간 세계를 통치해왔고 왕노로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세력은 무너졌어요. 무력화시키셨어요.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예수님이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새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죄를 이긴 권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과거적인 칭의도 믿음으로 받은 것처럼 현재적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이 미혹이 많고 죄가 이 세상을 휩쓰는 너무나도 강력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기면서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승리가 우리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의 자리를 우리가 유지하는가요? 바로 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회개를 했는데도 계속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담대히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항상 자신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참 근심 가운데 있는 율법주의적인 자세가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고 항상 무겁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조심하려고 무지 애를 써요. 마치 엄격한 아버지 앞에 있는 그 자녀처럼. 그래서 항상 무거워요. 이 경우에 뭔가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살펴봐야 됩니다.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근거가 나의 어떠함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두려워요. 신앙에 기쁨이 없습니다. 조심성이 있는 건 좋은데 그게 건강한 조심성이 아니에요. 건강한 두려움, 건강한 경외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근거, 구원의 근거가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내 구원의 근거,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근거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추악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 사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경건하지 못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을 때 그 사랑의 구원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철저히 신뢰해야 돼요.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사랑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셨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죄책감 가운데 있다면은 뭔가 크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시대에서 은혜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시대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나는 전에 죄에 매여서 내 안에 사망 권세의 통치를 받는 절망적인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부활했어요.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 임했고 새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임했습니다. 이제는 왕권을 누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믿음이란 게 뭐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구원을 끝까지 이루실 그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나를 살리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시고 소생시키고
모든 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왕권을 나에게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법적인 권세를 이미 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이제 우리는 칭의의 법정적인 의미에 머물러 있지 않고 관계적인 의미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가야 합니다. 구원의 목적은 혼인잔치로 비유되는 것처럼 사랑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의 구원을 이루었고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사랑의 연합.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제 하나님께 사랑과 갈망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사랑. 내가 하나님께 전심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 연합을 갈망하면서 나아오는 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까? 열매 맺고 있습니까? 날마다 나의 삶의 자리에 가운데서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나 대신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신 그 사랑, 나에게서 얻고자 한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께 전부인 것이에요. 내 마음 진심으로 드리는 사랑. 이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살리셨고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혼인잔치로 표현되는 그 영원한 연합, 사랑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부르셨어요. 이제 이 믿음 가운데 이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드려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 임재 가운데 나가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에 충만히 부으시는 사랑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 넓이, 길이를 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갈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그 한 가지,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있던 자였습니다.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우리를 통치해왔습니다. 사망의 원세가 우리를 다스려왔습니다.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신 하나님, 우리가 진노의 심판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하나님, 우리 죄의 상태에서 진노하시지만 또한 그것을 가슴 아파하셨던 하나님, 아들을 우리 대신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끝까지 확실하게 이끌길 원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 그 능력을 신뢰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구원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내 자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내 자신을 용납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계시하여 주소서. 나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능력을 신뢰합니다. 나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또 함께 살리신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은사로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소서. 믿음 안에서 강해지게 하여 주소서.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게 하여 주소서. 믿음 안에서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확장되게 하여 주소서. 그 사랑이 모든 죄를 접하고 다스리는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탄식만 나오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며 진심으로 회개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며 나가,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가,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어뜨린 팔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나가는 모든 걸림돌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제거하길 원합니다. 제거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진실된 사랑을 주께 드리길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께 내가 전부이듯이,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이 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을 결단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장세전부터 하나님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였소서. 이 사랑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사랑을 신뢰하며 갑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부활의 권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자랑합니다. 장차 큰 영광에 참여할 그 소망을 우리가 자랑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자랑합니다. 인내하며 자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모든 자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이 깨달음이 우리 안에서 더 확장되게 하여 주소서. 확장되게 하여 주소서. 더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게 하여 주소서. 더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